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리 좋아지는 앙부셔라고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앙부셔 뭐냐면 주법이거든요. 색소폰을 불기 위한 요 이 모양 주법인데요. 우리 색소폰 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떠한 주법이든 재즈 주법이든 뭐 메탈피스 주법이든 뭐 어떠한 주법이든 정말 다양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색소폰을 불 때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편하고 쉽고 네. 입 안 아프고 그냥 자연스럽게 불어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다면 아, 나 소리 참 답답한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소리 가지고 막 안에서 막힌 것처럼 잘 나지 않지?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댓글에다가 접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죠. 그래서 꼭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항상 주법을 오를 하라고 합니다. 오를 하라고 하는데 RNS를 무조건 말려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래 치아를 덮고 있어야 돼요. 그 안 말면 좋은 소리를 내려고 얘기하는 제 의도와 달라져요. 뭐 입술을 까고 불고 뭐 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소리를 시원하게 낼 수 있게끔 지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잘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RNS를 무조건 말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만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지금 내가 물고 있는 그 주법에서 요 윈 입술만 이렇게 들었다가 덮어주세요. 왜냐면 대부분 윈 입술이 이렇게 말려 있을 거거든요. 이게 말려 있는데 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겹리드 악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홀리드 악기지. 근데 겹리드 악기 불듯이 위아래 니스를 이렇게 모아서 불게 되면 소리가 되게 답답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니스를 이렇게 들어서 물고 있다가 이렇게 물고 있다가 위 니스를 들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주법에서도 이게 말려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답답한 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윗입술을 그렇게 말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세요. 소리가 바뀌나 안 바뀌나.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편하지. 색소폰을 불 때 세상 답답하게 불고 내가 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고 막 갖다 꽉 깨물고 그냥 입을 확 져가지고 옆에 양옆에 막 주름이 다 생기고 그 주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제 보톡스 맞아가 다시 또 펴야지. 그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부름 안 생기게 오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시면 소리도 편안하게 나고 주름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소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한 주법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한 번 내가 편했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 소리를 내려고 엄청나게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를 계속 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래에서 꼭 말고 오한 상태에서 위닛을 까가 이렇게 올렸다가 살짝 덮어줘서 위닛을 절대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리지 않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시원한 색소폰 소리가 나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저희 색소폰 학교는 다양한 색소폰 교재, 악보집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쿠팡에도 색소폰 교재 검색하셔가지고 색소폰 학교라고 치시면 많은 교재가 나오고요. 네이버 위쪽에도 검색하시면 나오시고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또 다양한 설명을 또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